상태에서 S를 조절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. 김기호 선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참 터프한 힘싸움을 즐기는 선수입니다. 보면은 아 여기서는 그냥 조금 이런 플레이가 더 안정적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냥 과감하게 밀어서 끝내는 네. 예, 그런 경기 운영 많이 보여줬거든요. 네. 카트리나에서 그런 전력이 특히 많은데 이 조지학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나갑니다. 괜히 압박 나왔다가 손해보면 영원히 잡아먹기는 잡아먹기는 맞은 거 중간에 맞은 거 먼저 맞았죠. 먼저 맞았는데 예, 세기가 다시 점사를 하면서 뒤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드라군은 4대4이기 때문에 오용종 선수가 뭐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은 체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쉽죠. 예, 방심했어요. 예. 방심할 수 근데 지금 그런데... 이게 이제 7드라군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여기는 지금 잘해야 6드라군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7드라예요 지금. 한번 밀리면 이거 걷잡아서 밀리게 되는데요. 예. 쫓아 올라오는 한계 선수. 앞마당 넥서스 지었다 취소했습니다. 예. 지었었어요. 예. 지었다가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취소한 거죠. 예. 앞마당 파일럿 부서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예. 올라가서 리버까지는 그렇죠.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순수하게 힘싸움을 했다가는 이길 수 없는 상황. 게다가 상대방은 넓은 범위에서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자신은 멀티 합니다. 예. 본 것 같은데요. 예. 넥서스 아니네요. 견제당하는군요. 이야 오영동 센스도 네 순간 전부터 오영동 선수가 발휘한 센스도 아주 좋았네요. 네 결국 3게이트의 약점은 어디 가나요? 이건 엘리네요. 네. 진짜 놀란 모양인데요. 네. 실수를 좀 했는데요 지금은. 네 상대방이 드라군 숫자는 많아도 어쨌든 로보틱스는 자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바로 리버를 활용한 돌파라든가 견제 이런 것들 생각해야겠죠. 네 예 로보틱스 그리고 올리는 거 예. 옳은 선택입니다. 3게이트로 출발했다고 해서 앞마당 그 넥서스 짓고 있고 상대방 넥서스 취소시켰는데도 계속 유닛만 뽑는 건 무모한 플레이거든요. 그렇죠. 상대방이 투리와 갖추고 나오면서 멀티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풀어나가면 셔틀이 그러니까 로보틱스 테크가 보유되지 않은 쪽에서 그걸 쫓아가기가 좀 버겁습니다. 네. 네. 자, 업적을 통해서 3게이트라는 거 다 그리고 그냥 쫙 늘어서 있네요. 네. 그리고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거 다 확인하는 오영종 선수입니다. 예, 좁은 구역에서 저 뚱뚱한 드라군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리버와 함께 뚫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.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먹거릴 수도 있고. 그렇다고 견제를 가자니 견제를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견제를 갔는데 상대방의 수비 병력에 의해서 깔끔하게 막혀버리면 어떡합니까? 어쩔 수 없으니까 프로브 하나 섬쪽에다가 그렇죠, 그렇죠, 내려놓으면서 리버를 SCV가 지금 앞마당에 프로브 붙는 타이밍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옵저버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드라곤 리버 셔틀 진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면 안 돼? 여기 그렇죠 미네랄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거든요? 그러면은 안 터지네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투리버 기다렸다가 정면 돌파. 자,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안기호 선수입니다. 그리고 내식 쪽에 또 대기 오영종. 어쨌든 안기호 선수는 승기를 잡았어요. 예.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는 안기호 선수가 승리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전투 상황을 잘 파악해야죠. 자, 내려오면 전술적인 전술적인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. 예, 잘 내려왔고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됩니다. 예, 질럿들을 앞세워서 상대방 병력 뭐 예, 쫓아내고 이 좁은 구역이라서 저 코스가 좀 난폭해요 여러분에게. 아니었어요? 네. 정하겠다고. 투리버 타이밍은 어쨌든 안규호 선수도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. 자신 리버가 늦으니까. 가다가 해야 되는 그냥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뭐 물론 이렇게 오면서 셔틀 리버가 본진적이 뚝 떨어지는 까다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하다기보다는 힘싸움이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. 리버 1점 남겨. 그런데 리버 관리가 아주 제대로 됐고. 여전히 리버는 살아있고 드라군으로 줄어들고 있는 안기호. 뚫렸죠. 안기호 선수가 그때만 넥서스 취소시키고 병력 판단이 안 됩니다. 병력 판단.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. 안기호. 지지. 안기호 선수. 너무 아쉬운 싸움. 오영종 선수는
자신이 원하는 거 그냥 뭐 몇 번의 기회도 없었고 단 한 번 뚫어서 내려와서 밀지 못하면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영종 선수 예, 얼굴에 웃음이 씩 지어질 만큼 아주 기분 좋게 MSL에 올라왔습니다. 아 너무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렇죠. 예, 프리버 타이밍이 분명히 두렵긴 했을 거예요. 하지만 안기호 선수가 그것을 연습 때 못 막았겠느냐. 분명히 상대 입구 지역을 조여놨고 안마당에 소식 잘 돌리고 있고 별다리 던지 안 봤어. 아 근데 참 예 역시 전투를 잘못하면서 예. 예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네요. 자 오영봉 선수는 원위치됩니다.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구해서 내려왔던 오영봉 선수가 다시 다음 시즌 14번째 MSL로 가게 되고 네, 이제 그래도 아 아슬아슬했나 보면 조마조마했고 안기호 선수는 이제 패자 벌칙 지켜보고 거기서 살아남는 선수가 또 경기를 하느냐 마느냐 또 다시 한번 필요해 보이게 되는 안기호 선수였습니다. 아 오늘의 이제 그 패자 벌칙 김신현 선수와 주영준 선수의 경기가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.